시니어스 트랜스포메이션 업그레이터들입니다. 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여기 보면 종류가 많아요. 꽤 많이 있는데 버퍼부터 시작해서 형태를 스트림의 형태를 좀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물줄기의 형태를 바꿔주는 방식입니다. 이 중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은 별표를 뒀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개 정도 있네요. 요것들을 개괄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뭐 쓸 일이 거의 없어요. 평생 동안 한두 번 아마 여러분들이 쓸 일이 있을까 말까 하는 것들이니까 그 중에서 좀 필요한 것들, 여기 map2하고 reduce, plug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버퍼예요. 버퍼는 뭘 담는 거예요. 그죠? 담는 게 말 그대로 버퍼잖아요. 뭘 어떻게 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이 여기 있죠. 여기 있는 요겁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어브저버블 해서 지금 요거는 페이지는 여기 있습니다. 리액티브 엑스 페이지입니다. 리액티브 엑스.io 여기 있는 여기 버퍼 담는 거죠. 이렇게 세 개씩 담든가 네 개씩 담든가 뭐 하여튼 담는 어떻게 통에다 담을 것인지 빗방울들을 물그릇에 담는 방법을 결정하는 게 버퍼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여기 보면은 인터벌 해서 1초씩 주고 있고 다음에 프라임 이벤트 다큐멘트에서 클릭 가져오는 거죠. 여기 주의해서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요 이제 파이프와 관련되어 있는 요 녀석이에요. 파이프가 특별한 오퍼레이터입니다. 요 녀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 페이지 또 에피소드가 있으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 보면은 myInterval.pipe 다음에 가로 열고 그 속에 이렇게 버퍼 by라고 하는 요 녀석 여기 하나에 들어있는 스트림이잖아요. 스트림을 여기다 담고 있습니다. 그죠? 버퍼의 아규먼트로서 이렇게 버퍼 by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버퍼 바이는 프람 이벤트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걸 이제 이걸 아웃을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이너 스트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쪽에 밖에 있는 걸 아웃을 안에 있는 걸 이너 이 두 개를 보면 자세히 보면은 또 요 녀석이 아웃을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아규먼트로서 버퍼 바이라고 하는 스트림이 또 들어가고 있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좀 간단한 단순한 하나의 문장입니다만은 그 구조는 사실 꽤 복잡합니다. 그죠? 요것도 my interval이라고 하는 스트림이고 그죠? 버퍼라고 하는 것도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연습이잖아요.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오퍼레이터이고 스트림을 변환하는 거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스트림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고 또 버퍼 바이라고 하는 거 요 녀석도 역시 또 프람 이벤트라고 해서 요것은 또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죠?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것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것 스트림을 변환하는 것 요런 것이 요런 구조로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파이프가 하나 들어있었죠. 그래서 요 앞으로 우리가 아주 계속해서 보게 될 형식이 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상 이걸 구동시키는 것은 subscribe로서 구동시키고 그죠? subscribe 속에 들어가는 펑션 요 펑션이 뭐예요? 여기에 listener 혹은 observer 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는 요 outer stream을 inner stream 안쪽에 있는 스트림에서 어떤 식으로 조작하는 것을 연결해주는 연결자입니다. 서브스크라이브와 비슷하게 특별한 역할을 하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이 오퍼레이터는 두 스트림을 서로 연결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둘 이상의 스트림을 연결해주는 겁니다. 앞에는 하나만 있고 파이프 뒤에는 여기 여러 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콤마 콤마 콤마에서 쭉 연결됩니다. 그게 이제 이전에 있던 RxJS와 이번에 RX 버전 5.5 이후부터 달라진 게 가장 특별한 게 달라진 부분이 이 파이프의 등장입니다. 이 파이프가 등장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건 좀 복잡한 내용이니까 그건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마이 인터벌 자체는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빗방울을 던져주죠. 그리고 그 빗방울이 이 버퍼라고 하는 이 오퍼레이터 그죠? 오퍼레이터가 받아들이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니까 이걸 inner stream이라고 해요. outer stream, inner stream으로 다시 한 번 더 글러서 나중에 보수 얘들 전체가 투수가 되고 얘가 보수가 되는 거예요. 보수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투수가 지금 한 명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오퍼레이터들이 지금 연결되어서 투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버퍼라고 하는 녀석
요 녀석의 오퍼레이트의 아규먼트로 주어져 있는 것이 뭐냐니까 이렇게 뭐예요? 버퍼 바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 스트림이죠. 그죠? 여기도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크리에이션 헤드라는 겁니다. 크리에이션이죠. 프라임 유에트니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만큼 이렇게 밑에 나타나고 있죠. 한 번 더 클릭해 볼까요? 이렇게 또 클릭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것만큼 계속해서 여기에 버퍼 바이라고 하는 연습이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이 인터벌이라고 하는 빗방울들을 받아서 버퍼 바이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빗방울들의 어떤 형태, 그죠? 모임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죠? 이렇게 버퍼 바이가 별도로 만들어내는 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이 프라임 이벤트라고 하는 다큐먼트에서 이벤트를 받아와서 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단순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짧잖아요. 마이인터벌 점 파이퍼 점 파이퍼 다음에 가로 열고 버퍼 가로 열고 버퍼 바이 가로 닫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짧은 것이긴 합니다만 여기 아주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가 지금 스며들어 있어요. 이걸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이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얘는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얘도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트입니다. 얘는 스트림과 스트림의 형태를 바꿔주는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형태를 바꿔주는 스트림의 형태, 물줄기의 형태를 바꿔주는 역할하는 거예요. 버퍼라고 하는 것이. 근데 구조를 보면은 요 마이인터벌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투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맞고, 다음에 파이프라고 하는 것을 연결한 다음에 요것을 다시 이쪽에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을 밖에 있는 스트림, 이것을 안에 있는 스트림 해서 아우터 스트림, 이너 스트림 이렇게 표현하고, 그죠? 요 아우터 스트림이 이너 스트림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형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잘 구조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 버퍼와 그 아규먼트 역할하고 있는 것이 또다시 이거 자체도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그리 크리에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죠. 어버저버버리죠. 이거 자체가 스트림이란 말입니다. 여기 있는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프라임 이벤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트림을 만들어내는 크리에이션,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한 오퍼레이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상 이제 얘가 만들어진 이 스트림이 형태들을 시동을 걸어서 동작하게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서브스크라이브가 된 거고, 리스너는 여기에 있다는 거. 이 구조를 자세히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